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산업사 박물관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1관 발명가의 시대에 이어 이번에는 2관 기업혁신의 시대를 만나볼 순서입니다. 오늘날의 정보혁명은 디지털이 중심이 되고 정보의 대량 생산과 유통, 소비가 우리 생활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2관에서는 이러한 정보혁명을 가능케 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의 혁신적 기술과 제품 개발로 우리 인류 향상에 기여한 기업들의 업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존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여권까지 평소에 실감하기 어렵지만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아주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전자필수품 반도체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이 반도체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반도체 역사는 크게 트랜지스터의 개발과 트랜지스터를 한정된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이 넣는가가 관건이었던 집적회로의 발달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통해 시기별로 트랜지스터의 시대, 집적회로의 시대, PC의 시대, 모바일의 시대 순으로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공관 이후 트랜지스터의 개발은 전자제품의 소형화를 이끌어 포켓 라디오부터 휴대용 트랜지스터 TV, 트랜지스터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더 뛰어난 성능의 반도체, 집적회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집적회로의 발달은 컴퓨터의 발전으로 직결돼 기업은 업무의 효율화를, 개인은 인터넷, 영화 감상, 게임 등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휴대기기가 발전하며 모바일 반도체도 등장하면서 스마트폰, 웨어러블 컴퓨터 등을 탄생시켰고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쪽으로 이동해서 각 시대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가린입니다. 네, 우리가 반도체를 흔히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전자산업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초 소재로 폭넓게 쓰이고 있어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실생활에 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전자산업에서도 반도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 반도체의 쓰임새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럼 반도체가 개발되기 이전의 전자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래프에서도 소개됐던 진공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진공관은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진공상태의 유리관에 전극을 설치한 건데요. 진공관의 증폭작용과 주파수 변환작용 등을 이용하여 라디오나 TV의 수신관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이 1931년에 출시된 이 라디오에도 내부에 9개 진공관이 탑재가 됐었죠? 네, 필코 90이라는 대성당 모양의 라디오인데요. 약 18kg 정도의 무게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 진공관의 사용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매우 크고 또 무거운 제품들이 생산됐던 건데 최초의 진공관 컴퓨터도 무게가 수십 톤에 달했다고요? 네. 1946년에 육군의 탄도거리 계산을 위해 제작된 컴퓨터 이 애니악은 18,000여 개의 진공관이 탑재되어 무게가 약 27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어른 코끼리 무게가 한 3톤 정도 되니까 코끼리 9마리 무게랑 비슷한 거네요. 네. 네, 이렇게 크고 무거운 전자제품의 단점을 해소해준 발명품이 바로 트랜지스터였죠? 네. 벨 연구소의 브레튼, 바딘, 쇼클리가 1947년 점화늄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를 처음으로 발명했습니다. 진공관에 비해 크기를 220분의 1로 줄이고 소비 전력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이 세 명은 노벨 물리학상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됐고요. 이후 트랜지스터가 무척 빠르게 발전했고요. 네. 1954년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IT 산업혁명의 신호탄을 터뜨린 트랜지스터를 발명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실리콘 트랜지스터입니다. 네, 이 실리콘은 성능이 좋아서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명 후 4년 뒤, 페어차일드의 장호에르미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그는 트랜지스터 접합부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도록 전 표면을 산화막으로 코팅하고 그 위에 포토 에칭 기술로 구멍을 뚫어 인이나 붕소와 같은 불순물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러한 제조 방법과 구조는 고주파와 잡음 특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안정성도 높여주어 반도체 제조 공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70년 전에 벌써 반도체 제조 공정의 기반을 만들었더니 대단한데요. 이쪽은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개발된 전자제품들이죠? 네. 이 컴퓨터는 1954년 트랜지스터로 만든 첫 번째 컴퓨터, 트레딩입니다. 냉전과 우주 탐사 시대에 들어서면서 군사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소형화된 제품들이 꼭 필요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벨 연구소에서 미국 공군을 위한 트랜지스터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트레딩은 진공관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100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크기는 진공관 컴퓨터 애니악의 약 300분의 1 정도였습니다. 네. 또 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벼운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개발됐죠? 이 포켓 라디오라고 불린 이 라디오는 무게가 340g 정도로 매우 가벼웠고 라디오도 휴대할 수 있는 기기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네, 그 이후 1960년대에는 트랜지스터 TV도 등장하는데요. 소니사의 트랜지스터 TV로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TV였고요.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어서 워키워치, 배꼽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어서 배꼽 TV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습니다. 크고 무거웠던 진공관 전자제품에서 벗어나 전자제품의 소형화와 휴대를 가능케 했던 트랜지스터는 인류의 생활을 바꿔놓은 반도체 산업의 첫 출발점이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트랜지스터에 이어 전자제품의 고성능화 시대를 열게 된 집적 회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